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혼자 밥을 먹는 남자 오재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녁에는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빔국수 보이려나? 보이시죠? 네, 비빔국수를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맛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그냥 들기름이랑 깨소금만 조금만 넣었어요. 특별하게 넣은 건 없고. 혼자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떤지. 아, 맛은 별로 없네요. 네.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야죠. 더워.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죠? 저도 무진장 덥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남자. 오늘 비빔국수를 해서 먹어봤습니다. 저도 더워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잘못 먹는데, 여러분들도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면 병이 납니다.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잃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 국수, 비빔국수 먹는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큰복 받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많이 지금 많이 번졌는데 항상 조심하시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남자 오재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